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 들판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나무에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가을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준다. 사람들은 이때 겨울을 날 준비를 한다. 야생의 동물들도 이때만큼은 자연이 베풀어준 만찬을 실컷 즐긴다.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 몸을 살찌우고 먹이를 준비한다. 청설모가 몇 개 남지 않은 잣을 까느라 분주하다. 발달한 앞니로 잣방울을 까기 시작한다. 그런데 잣을 먹지 않고 입에 잔뜩 문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달려가 잣을 땅에 파묻는다. 다시 돌아온 청설모. 이번에도 먹을 생각은 없는 것 같다. 먹이를 계속 저장한 다음 솔잎까지 덮어 숨긴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열매를 저장해야 한다. 새들도 먹이를 저장할 줄 안다. 곤줄박이가 빼낸 잣을 땅에 묻는다. 먹이를 다시 찾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먹잇감이 부족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겨울의 설경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야생의 생명들에게 겨울은 고달프고 가혹한 계절이다. 계곡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야생의 흔적을 찾아 주변을 살펴보았다.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됐다. 오래되지 않은 물고기 뼈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도 많은 수달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달은 물고기하고 달리 공기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이 얼지 않은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서식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군가가 눈 속을 헤집으며 다니고 있다. 수달이다. 눈 속에서 재미나게 놀던 녀석이 가족을 만나 얼음 속으로 사라진다. 잠시 후 얼음 위로 올라온 수달이 털을 문지르며 뒹굴고 있다. 아마도 사냥에 실패한 모양이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보지만 먹이를 먹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가 없다. 가족을 찾는지 수달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사라진다.
이번엔 물에서 나온 다른 수달이 황급히 어디론가 향한다. 다시 만난 두 가족은 먹이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선다. 사냥이 쉽지 않은 밤이다. 수달은 수중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포식자다. 하지만 수달은 육지 생활을 하다 먹이 사냥을 위해 물로 들어간 진화 과정의 동물이어서 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틈틈이 물 밖으로 나와 허파로 숨을 쉬어야 하고 차가워진 체온을 높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 가늘고 긴 체형은 헤엄치기에 유리하다. 수달들이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결국 큰 물고기를 입에 물었다. 이미 물고기는 숨이 끊긴 상태다. 수달은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엔 하루 10km 이상씩 계곡을 오르내리며 물고기나 개구리 등을 사냥한다. 수달은 오랜만에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깊은 밤, 숲속에 주로 머물던 살기 물가에 나타났다. 숲에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보통 새나 작은 포유동물을 먹지만 겨울철엔 물가로 내려와 수달이 먹고 버린 물고기의 머리를 주워 먹기도 한다. 살기 뭔가를 물었다. 뜻밖의 살기 물고 나온 것은 물고기다. 입에 물고 걷기가 힘들 정도다. 살은 수달이 먹다 남긴 물고기를 먹기도 한다. 원래 살아있는 먹이를 좋아하지만 먹이가 부족한 겨울이라 남이 먹다 버린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살은 농경지에서부터 1000m가 넘는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살은 나무도 잘 탄다. 주변을 살피더니 나무에 오르기 시작한다. 나무 위에서 자는 새도 살기의 표적이다. 새들이 눈치를 챘다. 시동 잠깐만 꺼주실래요? 오늘 밤 사냥은 실패다.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위를 살펴보고 내려온다.
살근 갈대 하나 건드리지 않고 네 발을 움직인다.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그러나 토끼의 귀는 민감하다. 사냥의 성패는 침묵과 기다림에 달려있다. 살개 발걸음에 긴장이 더해졌다. 숨어있던 쥐가 놀라 뛰쳐나온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충남 서산에 자리한 천수만 인근의 농경지. 살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먼저 농수로 근처를 찾아보았다. 터널 속에는 잡아먹힌 새의 깃털이 가득하다. 살개 다녀간 흔적이다. 살쾡이가 저 논의 벽실을 먹으러 온 흰뼈염 금둥오리입니다. 그거를 1차 사냥 성공해가지고 여기서 확실하게 살해를 하고 죽이고 여기서 1차로 먹고 나머지 먹이를 다른 데로 가져갔습니다. 살기 나타났다. 발걸음이 바쁘다. 논 위엔 낙곡을 주워 먹으려는 새들이 모여있다. 살근 휴식 중이거나 무리해서 이탈한 새를 표적으로 삼는다. 놀란 쇠기러기가 일제히 날아오른다. 살근 심지어 새를 잡아먹는 새, 즉 맹금류를 공격하기도 한다. 농경지 주변의 은밀한 덤불 속에 새 한 마리가 죽어있다. 황조롱이다. 야생동물 전문가 최현명 씨는 살기 죽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천수만 주변에서 맹금류를 잡을 수 있는 동물은 삭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먹부위를 문 거네요? 예. 지금 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익은 피가 나와 있다는 뜻은 뭐냐면 동물이 살아있을 때 살해당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죽은 상태에서 먹으면 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목부위를 정확히 물었죠. 지금 일부가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근 어떻게 새를 잡아먹는 맹금류인 포식자 황조롱이를 공격했을까? 살쾡이가 뒤에서 덮친 거죠. 최초에 덮쳐가지고는 목을 물어 죽이고요. 이걸 물고 저쪽으로 덤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돌려가 이제 털을 뽑는 과정이었죠. 먹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간 겁니다.